생각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 아니, 코드 깨지는 소리가 나네요. 뒤졌어. 야, 지혜야, 와봐. 지혜야. 괜찮아지고 와. 와, 형님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지금 추천이, 7,400개인데 추천 한 번만 받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부검 어디 있어요? 추천은 나중에 받으세요. 아, 네. 그냥 끄지세요, 형님. 개새끼야. 냄새나는 새끼야. 아, 추천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니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냄새 났어요? 아 예. 예 알겠어요. 자 일단은 지혜 이제 올만에 우리 봉준이가 왔어요. 우리 올만에 봉준이가 왔는데 우리 자 여기 앉으시다. 예. 제가 여기로 갈까요? 의자를 이거 앉으면 캠으로 다 가리니까. 아 예. 나 그런 생각 좋아. 아 근데 방에서 냄새가 씨. 여기 앉으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마이크 잘 들리세요? 이렇게 멀리서 말해도? 되지 않냐, 쟤는. 자, 마이크 잘 들리세요? 자, 여러분들 올만에 봉준이가 왔는데요. 됐다, 먹어. 아, 10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 피자랑 치킨 좀 첨부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한 개 감사드리고요.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자 일단 피자. 아니 근데 그 아까 암솔저는 그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애드립이라고요. 야 지혜 이거 봐봐. 엄청 빠르게. 혼났어. 에이 개새끼야! 진짜 안 나서. 어쩌라고요? 아까 여보세요. 아 근데 내가 진짜 땡꼬가 존나 센데 왜 땡꼬를 하자 했지? 아가리 여물어. 자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오늘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봉준이가 원래 부산에 살아요. 부산에 사는데 오늘 좀 같이 왔어요. 왜냐면 이 새끼가 또 친구가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같이 왔어요. 자 먹어 먹어 먹어. 마스크 벗더라고요. 마시라. 벗어. 마시라. 벗어라 했다. 벗어. 아 싫어. 어 그러니까. 일단 봉준이가 나이가 몇 살이지? 그만 좀 처먹어라 이 돼지 새끼야. 이 새끼는 피자 한 조각 처먹는데 답답하게 처먹네, 개새끼가. 야! 일단 얘가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나. 처음에 저랑 싸웠어요, 원래. 인정하십니까? 완전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얘가 이제 군대를 이제, 완전 딱 제대로 하고 아프리카 방송 왜냐면 이 새끼가 돌대가리 나가지고 아프리카 방송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켜가지고 그때 뭐 시청자 10명 20명 됐고 방송을 했었어요. 아, 해병대 무심 오졌어요. 방송하는데 해병대를 옷을 입고요. 아니 옷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새끼가 진짜 불쌍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방송에 갔죠. 왜냐면 저도 스타비제고 애들 스타 프로게임이었으니까. 그래 갔는데 이 새끼가 됐다가 야 씨발아 매상 조까지 생긴다니까 이 새끼도 받아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 철년이 모자십니까? 철년이 모자십니까? 이런데 이 새끼는 저보고 야 이 새끼 매상도 좀 살벌한데?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스타크래프트 이제 내국수 전을 하는데 이 새끼를 처음 만났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 없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요. 자, 말하세요. 안 돼요. 그거 일단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합방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저 왜 합방을 하자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존나 궁금하고. 일단은 당신 면상이 조카 생겼기 때문에 원래 시청자들 조카 생긴 면상을 좋아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섭외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지 그 이유니까. 네, 단지 그 이유예요. 면상이 좆빠졌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인정. 네. 그리고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풀자면 말해도 됩니까? 말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말해도 됩니까? 나 말하세요. 그 뭔데? 뭔데요? 네?
예? 말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딱 처음에 만났을 때 딱 처음 만나자마자 그때 당시에 박종덕 누님이랑 좀 안 좋은 사이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박종덕 누님이랑 친구인 분을 알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진짜 뭐 존나 센 분이다 건드리지 마라 방송에서 그렇게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씨발 뭐 이긴다면서 뭐 방송에서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쫄은 건 사실이잖아요. 야 이 새끼야. 봐라. 봐라고. 새끼가 지금 어느 한 장이라고. 그때 개 쫄아가지고 아 진짜 어떡하지 혹시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연결시켜줘가지고 좀 다이다이 안되겠나 막 이렇게 했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박종덕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걔 보고 전해라. 앞으로 나한테 까불면 바로 맞다이 간다 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솔직히 만났는데 왜냐면 또 위치가 존나 가까워요. 그렇죠. 10분? 10분 20분 사이 막 10분 정도 거리라가지고 그때부터 지내기 지냈죠. 근데 우리 만나면 막 여자밖에 안 만나요. 네? 와 너 왜 웃어? 와 너 진짜 그거다 천사다. 이런 과거들은 다 이해해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그 새끼도 여자가 없어요. 근데 저도 여자가 없었고 방송 끝나면 항상 이제 페북으로 여자 꽃을 남기고 맨날 그랬어요. 아! 더러워 개새끼야! 그때 제가 한 개 써볼게요. 아! 뭐? 나이트. 아니 그건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맞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일단 말하세요. 아 존나 그건 제가 해명을 할게요. 와. 제가 그때도 말했죠. 제가 이 새끼랑 나이트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이 새끼랑 나이트를 안 가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나이트를 가면 이제 부킹을 하는데요. 이제 소파가 있는데 이 새끼가 이쪽에 있고 내가 이쪽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부킹이 들어온 문이 이 방향으로 있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부킹을 한번 다섯 번을 했거든요. 원래 예의상 여자들은 이제 얼굴이 아무리 좁아졌어도 앉으면서 어 와우 하면서 술 한잔 먹고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면 이제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예의상으로도 일단 소파에 앉아요. 근데 이 새끼가 예의 없게 생겼는지 들어오자마자 면상 보고 재밌게 노세요 바로 다 나가요. 그때 이후로 이 새끼가 아 이 새끼가 진짜 예의 없게 생겼구나. 예? 말해보세요. 아, 그거는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말해보세요. 제가 말 틀린 게 있어요? 제가 빠꾸시킨 거예요. 너무 나이가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빠꾸시킨 겁니다. 그거. 야, 이 새끼야. 들어오자마자 나갔는데 뭘 네가 빠꾸를 시켜요? 들어오자마자, 씨발! 안 되겠네요? 또 들으면, 재밌게 보세요? 안 되겠어요? 와우! 하면서 나갔잖아, 이 개새끼야! 그만큼 네가 솔직히 말하자면 면상이 좆빠졌어요. 지금 여자친구한테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딱 15분 놀았죠? 15분 놀았죠. 왠지 아세요? 너 때문이에요. 나만으로 저 혼자 갔으면 철국판이세요? 일로 온다 이 씨발이야 하면서 바로 하면서 바로 이 침대 위에서 바로 이제 전사자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됐는데 이 새끼랑 가면 왜냐면 나이트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을 존나게 잘하시던가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근데 이 새끼는 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얼굴도 안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딱 15분 놀고 나서 어디 갔는 줄 아세요? 이거 말해도 됩니까? 놀려보세요. 서면에 갔어요. 서면에 갔는데. 아, 뒤에 이거 말해도 돼? 어차피 다 옛날이니까. 뭔데? 아니, 존나, 저희도 존나 한심한 건데. 서면에 갔는데. 여자를 헌팅을 하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머리가. 그 뭐지? 뭐 빨간색 초록색하고 저는 그때 이게 동로 텔리컷이라 해가지고 여기만 한 거. 그래가지고 서면을 딱 갔는데 도저히 못 거시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권 형이 야 캠코더를 가져와가지고 방송하는 척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철권이 내가 철권이라는 걸 다 알리고 그때 이제 말을 걸려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새끼야! 2대2 헌팅을 하자. 형 존나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방송도 안 하는데 혼자서 아 형님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서면을 누렸어요. 근데 결과는 아무도 못 알아.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그랬어? 지혜를 걸고? 야 이 새끼야 미안하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흑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썰 이런 썰이 존나 많은데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헌팅이 안 돼요. 막말로 아 진짜 알아주세요. 막말로 신태일이랑 전화 헌팅을 하게 되면 왜냐면 이제 저도 좀 중상층이고 면 신태일도 면상이 중상층이고 그래가지고 좀 찰떡궁합이 잘 맞으니까 돼요. 근데 이제 2대1로 헌팅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이 족갈 생기면 한 명은 가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부심부려가지고 캥코더 들면 여자들이 어? 이건 뭐예요? 어? 아프리카 아세요? 하면 따라보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예? 아프리카 부심 믿는 거 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아시겠어요? 아 그때 기억이 나. 적당히 적당히! 푸나보 씨.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봉준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비록 뭐 면상 빠졌고 돈 없고 예 아빠한테 얹혀 살고 예 머리도 품화됐는데 지금 어울리지도 않고 여자친구 솔직히 면상 봤는데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요. 예 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여자친구를 디스를 하는 거예요? 예 말해보세요. 지혜 좋아. 이쁘다 했어. 어 맞지? 응. 근데 지혜도 웃기게 뭐라며. 얘도 뭐 앞에서는 뭐 지금 상당한 척 하죠. 예? 제가 그때 말했죠. 그때 장모님이 여기 있어요. 그때 4대가 술을 먹었는데 아 오빠! 오빠! 내가 이랬어. 오빠! 내가 이랬어? 했잖아. 내가 이랬어. 야 너 봉준 오빠 아니었으면 나 니랑 완사겼어. 이 말이야! 진짜 그건 인정한다. 봉준이랑 사귀지. 사귀지. 봉준 오빠가 얘가 구라쳐가지고 그런 거잖아. 니도 왜 그렇게 구라를 쳐가지고 뭐라 구라쳤는데 말해봐라. 뭐라 구라 내가 왜 맞아야 되지? 아니 뭐라 구라쳤는지 말해보라고. 아니 근데 내가 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너는 맞아야 돼. 왠지 아세요? 얼굴이 좆빠졌기 때문에. 아니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일단 제가 지혜한테 존나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아니 그 제가 이거 팩트만 말할게요. 그때 4대4로 술 먹었을 때 철구역이 지혜 존나 이쁘다고. 와 씨발 진짜 방송을 다 말 제대로 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좋아. 와 새끼 있다. 인형은 내가 오늘 안 넘어뜨린다.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요? 존나 이쁘다고. 와 야 봉준아. 이제 둘이서 이제 화장실 갔는데 봉준아. 지혜 좀 어떻게 좀 밀어달라 이렇게 하니. 아 근데 지혜는 형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왠 줄 아세요? 근데 지혜는 그때. 아 존나 왜 찾아요. 저, 그때 지혜는 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네? 약 먹었냐? 미안하다.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내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실명은 고론할 수 없지만 미나 지혜 그 다음에 지혜 친구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네 명조차 봉준이랑 커플을 안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술게임 들어가면 커플 게임을 해요. 근데 난구는 커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새끼는 난구보다 더 못한 새끼예요. 난구는 그래도 커플이 있었는데 그 한 명 여자가 이 새끼랑 커플을 안 하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그만큼 얼굴이 좁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 새끼는 혼자서 진행을 맡았어요. 예? 술 먹방하면 막 누구들은 어 오빠 하면서 막 이거 하고 그 다음 뭐 어 술이 들어간다 쭉 갈 때 이 새끼는 자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항상 이 새끼는 이런 인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진짜로 내가 철구 형 뒤에서 존나 한 게 많아요. 이런 거 다 얘기하면 밤새도 모자란데 일단 하나만 얘기하자면 제가 지혜한테 존나 설득했습니다. 진짜로 지혜가 맨날 고민을 했어요. 아 근데 이 오빠가 계속 매달리는데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맨날 얘기했어요. 저 그때 존나 솔직히 좀 아주 존나 걸고 있어. 아 내가 매달렸다고? 존나 매달려봐. 내가 매달렸다고?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아 그러니까 매달렸잖아. 그러니까 사귀어달라고. 내가 뭘?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요 여자한테 매달린 적 절대 없고요. 인연이 처음에 솔직히 말해. 너 남자친구 있었는데 나 때문에 헤어졌지? 야 너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닌데 말 똑바로 해. 그때 미나도 알고 있었어. 그때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사이 안 좋아. 그래서 거예요. 미나가 나 부른 거야. 그래. 그리고 미리 헤어지자고 말은 해놓은 상태였었고. 나대지 마. 야 인연아 그러면 전화 받을 때 아 저 오빠! 안 왔어. 차례야!
내기할래? 니 만약에 미나한테 가지고 너 많이 나와. 니 만약에 미나한테 물어봤어 아니면 어떡할래? 미나한테 물어봐. 내가 물어봐가지고 너 시바이라면 너 이거 말 한 개 틀릴 수 없나? 바로 표맞대기다. 어 알았어. 니 만약에 너, 아 저기 봐. 너 철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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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안 그랬어? 했어 안 했어? 내가 언제? 4개월 했잖아. 씨. 미나한테 전화해야지. 미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맞다면 내가 따르게 하자. 철고빠 철고빠 4개월 했으면 너 진짜 죽는다. 시바이너라. 어, 니 할래? 니 그래놓고 그 뒤에 맞으면 내가 있냐? 그거 전화 처음에 내가 안 받았어 그거. 개소리야. 그 내가 안 받았어. 나 그때 걔랑 있었잖아. 친구랑 있었잖아. 걔가 봤어. 그만해. 싸우고 그래. 밥 먹는데. 아, 밀가루. 싸우기 좀 하죠.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잘하신 분이 야반도주를 했어요? 예? 내가 힘들어 들지겠는데! 이 새끼는 밤에, 어, 철구 형, 나 집에 가야겠어. 하면서, 다음날에 말도 없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예? 그렇게 야반도주를 했냐고요? 이것도 존나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와, 이거 뭐 존나 몇 번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해명하지 마세요, 야반도주. 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아세요? 제가 말했죠. 내가 이제 영정을 담고 나서 이발려 좀 연기하고 있잖아. 아니 왜 나 붙잡고 해? 벽 붙잡고 해야지. 이 씨발년아. 문 뜬 거 뭐야? 출처를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때 어떤 애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정을 당해가지고 정말로 아프고 정말 힘들 시기에 저는 이제 계약을 하고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천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봉준이 보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봉준이한테 야 봉준아 와라 한대 새끼야 어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하면서 바로 올라왔어요. 이런 말 하긴 했지만 그때 이 새끼가 제 TV 각종 옷을 불에 태웠어요. 예? 다른 친구 같으면 야 이 개새끼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 씨발놈아 돈 내놔라 크으, 이러면서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의리가 있었어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왔죠. 근데 바로 당일날 방송을 하고 나, 어, 철구야, 나 그냥 부산으로 가야겠어. 이러면서, 저한테 말해, 속으로는, 이 새끼가 나를 무슨 씨발놈이 영정을 당하니까 이 새끼로 나를 버리는구나. 역시 사람은 모르구나. 역시 사람은 나쁜 새끼구나. 하면서 저는 씨발 속으로 말하고, 그래, 병준아, 가거라. 했는데, 그래서, 어, 철구야, 그래도 며칠 있어줄까?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달에, 병준아, 어? 열어보니까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예? 해명하세요. 일단 영정 당한 거 알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 계획은 뭐였냐면 이제 철구 형이 영정을 당했으니까 제가 철구 형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이제 같이 살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라오다가 존나 불의하게
이제 옆에서 담배 던진 거에 그 맞아가지고 트럭이 탔어요. 그래서 탔는데 그때 재산 피해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2,100만 원이에요. 2,100만 원. 거기서 200만 원은 내 거야, 개새끼야. 그 존나 미안한데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철구 형이 그때 TV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TV 그거였죠. 벽걸이 TV였죠. 그 벽걸이 하이마트에서 130만 원 주고 산 거야, 이 개새끼야. 그 벽걸이 TV도 같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탔는데 이제 전화를 했어. 타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철구 형 나 이사 가는데 지금 이사 가고 있는데 지금 짐이 다 불이 탔어 했는데 그때 뭐라 했어요? 봉준아 얼른 다친 데 없어? 솔직히 말해. 봉준아 다친 데 없어? 아버님은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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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가 올라와. 했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지랄하지 마 씨발 새끼야. 구라치지 마 이랬잖아요. 아 처음엔 그랬죠. 왜냐면 상관이 아니야. 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아니 형님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여기 지금 내 방이에요. 아니 막 당한 게 많이 나가고 생각이 많이 나가고 지금 여기가 내 방이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가는데 불이 났다. 이게 지금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되세요? 예? 무슨 파이어맨도 아니고 고속도로 달리는데 무슨 트럭 위에서 불이 났다. 저는 그래가지고 무슨 이 새끼가 또 불화를 치는구나. 야 이 개새끼야 불화치지 마 이 씨발이라 했는데 갑자기 카톡에 불난 사진을 보내요. 네? 그럼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 하도 씨발 주작주작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타고 있는데 존나 가슴 아픈데 찍었어. 시청자들이 주작이라 할까봐 동영상도 찍었어. 존나 가슴 아픈데. 그래서 그건 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너희 야밤도주의 개새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어째 하다가. 그때 제가 당시에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옛날에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 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존나 엄청 큰 건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때 좀 알고 계시잖아요, 형님도. 몰라요. 아! 아! 알아요. 그 김치롱한테 당한 거요. 바람 펴서 당하고, 예? 김치롱한테 돈 뜯기고, 아, 김치롱한테 당하고, 김치롱한. 그러면 제가 다 얘기합니다. 오늘 그냥 방송 끝낼까요, 그냥? 다 얘기할까요, 그냥? 전 누구보다도 형님의 비밀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함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이 돌대가리 새끼야. 불에 탔는데 왜 야밤도주를 했냐고요. 아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어쩌다가 올라갔는데 이거 말해도 됩니까? 아, 말하세요. 말하세요. 괜찮아요. 그때 제가 그게 있었어요.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 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방송을 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근데 빚은 생겼죠. 제가 아프리카 본돈은 하나도 없고 빚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100만원이 빚이 생겼는데 이게 이걸 방송을 해가지고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럴 이제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형 내려가가지고 그냥 노가다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빚을 갚아야겠다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 형도 지금 처음 듣는 거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왜 야밤도주를 하죠? 거기서도 돈 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또 야만도주를 하는데 제가 그 전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커피 마시면서 왜 또 이렇게 주작을 합니까? 형님? 주작이 아니라 근데 형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 형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빚이 생겼는데 형님한테 말을 하게 되면 또 형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한데 그냥... 안 도와줘요. 아 그러니까 그럴까봐 제가 그런 그럴까봐 단 0%도 없어요. 그런 착각을 했나봐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존나 미안해가지고 그냥 내려가가지고 일이나 하면서 그냥 빚 다 갚자 이 생각으로 그냥 내려가요. 아니 그거를 왜 내려가서 합니까? 그럼 어떡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이거예요. 어? 제가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만약에 내려가가지고 방송을 했으면 진짜 완전 개쓰레기겠죠. 근데 저는 이제 빚이 생겼는데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 동생 고3인데 이제 수능 방송하는 거 제가 봤어요. 예? 거의 일주일에 세 번은 방송하더라고요. 예? 저 바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취직했어요. 진짜로.
야, 이 새끼야. 내려가는 길에 바로 취직했어요. 내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영정을 처먹고 정말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러면서 지혜를 붙잡고 하면서 제가 지혜를 붙잡으면서 아,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왜냐면 돈벌이도 없고 제 유일한 돈벌이 유튜브가 신태 개새끼가 영정체먹이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돈벌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새끼가 올라오니까 아 그래도 봉준이가 역시 올라오네. 아, 백개 감사드립니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야 역시 의리가 있다. 역시 봉준이는 의리가 있다! 한번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에 이제 집에 간다는 거예요. 다음날? 또 다음날입니까? 2주 있었잖아요. 2주 없었어요. 1주일 있었어요. 왜 또 다음날에서 1주일로 바뀌어요? 다음날이 아니라 이 시벌 새끼야. 1주일 뒤에 너 바로 부산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새끼 그런데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어려울 때 이 새끼가 집에 간다. 그러면 아 역시 이 새끼가 나를 무슨 붕어 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했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저는 왜냐면 미안한 말을 전 앞에다 그냥 너 내가 영정 선보니까 그런 말 가는 거야? 이런 말을 못해요. 아 맞아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아 우리 휴대폰 업장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봉준이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봉준이한테 말을 못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은 그렇죠. 이 새끼 입장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 화해합시다.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박 일하다 보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행님이 뭐 제 욕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행님이 제가 부산에 내려간 거를 서운하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 진짜 서운하게 아 이거 방송적으로 말고 진짜 서운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일단은 서운한 건 없고요. 일단은 이 새끼가 그래도 방송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뭐야 존나 말했잖아요. 재미난 거 많았어요. 봉준이랑 방송을 하면서 솔직히 재미나고 솔직히 추억인데 맨날 방송 끝나면 여자 따먹으러 댕기고 예 그러면서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제 여친 옛날 제 여친이랑 이 새끼 여친이랑 친구가 지금 베프예요. 예? 아 그건 진짜 그러면 그 베프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옛날에 와 우리가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왜냐면 얘랑 저랑 똑같은 게 여자를 존나 좋아해요. 예, 여자를 존나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 앞으로 좀 방송하면서 인천 올라올 생각 없습니까? 없군요. 아가락 치세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라송 그러면 개인기 한번 라송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왜 보여줘요 지금? 야, 이 새끼야! 아 진행이 요즘 좀 안 되네요. 그러면 그거만 합시다. 마지막으로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철구 봉준 마지막으로 간장 두 꼬처 마시기. 그걸 왜 해요? 야 이 새끼야. 몸으로 말해요. 간만에 하자. 대결 한번 하자. 지혜가 맞추기 하고. 콜? 아 추억 돋네요. 콜?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봉준이랑 옛날에 처음에 몸으로 마리오를 제가 유행시킨 게 요즘에 막 옛날에 못방 데이트 막 오고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유행시켰어요. 제가 씨발 그거 한 거 아닐까? 야 이 개새끼야! 아 그 내가 원조는 너야. 원조는 넌데 그거를 이슈시킨 건 저예요. 아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어떤 유행을 하든지 이슈시킨 새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맞는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너가 먼저 했는데 근데 최근에 옛날 방송할 때 제가 아이디어 존나 많이 냈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아이디어 뭐 냈는데? 흉가. 흉가는 개새끼야. 일단 네 명상이 흉가다. 일단 인정. 합성합시다. 그것을 지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합시다.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일단 지혜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한테 절대 편돌이 없어요. 맞죠? 지혜가 맞추고 지금부터 별풍 제일 많이 쏘시는 분께 문제 권한 드리고 와... 좋아요? 자연스러웠는데요? 네, 자연스럽죠. 그렇게 하고요. 중간은 오늘 못 갑니다. 왜냐면 캠코더가 없어요. 아, 저도 가고 싶은데 캠코더가 없다. 캠코더가 없어서 못 가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태일 지금 방송 중이야? 신태일? 자, 잠시만요. 이거 옆으로 지워보세요. 옆으로 지워보세요. 신태일 너 방송 중이야? 잠시만요.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청자가 4만명인데 추천 좀 이거 옆으로 좀 시작하봐. 자 그러면 테일아 자 간장 두껍 처마시기에요. 자 테일아 그거 하자. 몸으로 말해요. 동물 어찌하면 동물 한번
영어 한번 해가지고 지혜가 몇초 안에 맞추는지 몇 초 안에 맞췄는지 3분 해놓고 3분에 못 맞추면 아 1분으로 합시다. 1분으로 해놓고 두 다 맞췄으면 누가 더 빨리 맞췄는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하나 맞추고 바로 이제 다음 거 설명 바로 해야겠네요. 아 두 개 오케이 콜. 동물 영화 해가지고 아직도 못 참네요. 어 누군가. 자 일단은 자 갑시다 이렇게. 아 지지 배틀은 이 형이랑 뭔 지지 배틀을 해요 씨발 진짜. 아 장난친 거야 이 형이랑 뭔 지지 배틀을 합니까. 자 2분에 놓고 너부터 할래 나부터 할래요. 아무도 하세요. 나부터 하라고요? 네. 그러면 테일아 자 지혜 보지 마 저쪽으로 아까 그때처럼 해. 동물 하나. 동물 한 개. 자 동물 한 개. 그리고 영화 한 개. 영화 한 개. 자 가자. 자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준비해주세요. 저 이거 쓰는 부분 어디 있어? 동물 한 개, 영화 한 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내야지 이제. 하나 더 영화 제목. 영화 제목 하나 이제 말해주면 되지 테일아. 아, 역시 때리! 역시 때리! 아, 태리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 안 쉬워요. 닥치세요. 와.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자, 갈게요. 자, 니가 이거 시작. 제가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1분 때 딱 시작하는 거죠. 자, 1분 때 시작하면 됩니다. 네. 자, 자, 동물부터 지혜야. 자, 너 치워요. 묘상 아, 치우세요. 자, 보지 마.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자, 자, 준비, 시작! 동물! 아, 빨리 말해, 동물! 어? 아니야! 아니! 자 영화 자 두 글자 두 글자랑 자 뭐야 아 씨발야 대가 건가 씨발 야 어 오케이! 1분 3초! 1분 3초! 자, 1분 3초! 오진 설명이었어요! 자, 1분 3초! 두기자! 자, 오진 설명이 진짜 오진! 아, 이거 너무 쉬웠어! 태일아, 딱 동급으로 해줘! 어, 아가리 여보세요! 문제 그거! 이겼어, 아가리 여보세요! 자, 일단 제가 1분 3초! 아, 이건 존나 쉬웠어, 솔직히 말해서! 자, 지혜 옆으로 보고 있어! 똑같은 난이도로 해줘, 태일아! 자, 지혜야, 여기 보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똑같은 그걸로 해줘 진짜로. 아니 뭐 임팩트 같은 거 줘도 되죠 형님들. 와. 오케이. 이거 어려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너무 쉽잖아 이 개새끼야. 오케이. 자 준비. 시. 동물이다. 아 자 숫자 제대로 맞춰. 목소리도 맞대. 아 씨발 빨리. 이거. 어, 아, 빨리! 어, 아, 씨발! 어, 장애인! 장애인! 인터넷선 개새끼야! 아니, 이렇게 다니면! 아니, 이거! 빨리! 아! 어, 장애인! 아, 두 글자! 아, 씨발! 빨리! 아, 지혜야! 아, 빨리! 지혜야, 빨리! 아! 빨리, 이거! 아, 씨발, 영어! 영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이거 빨리, 어. 야, 동물, 이거, 야, 이거 두 글자. 이거 밖에 없어? 기체장애. 와, 이거 빨리. 기체장애. 씨발, 두 글자 이거 있다, 이거. 조세분열. 어? 아, 빨리 좀, 제발. 아, 제발. 아, 맞죠? 아, 빨리, 이거. 아, 부모 아니야, 빨리. 아, 빨리. 아, 이거. 아, 씨발. 아! 야, 이 새끼야. 뭐야? 펭귄. 아니 펭귄은 뭘 그렇게 미친 새끼야. 펭귄은 뭐야. 얼음. 그 다음에 오존층. 개새끼야.
이렇게 딱 해주고 어?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씨발 개새끼야! 어떻게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 듣잖아. 북극. 북극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 이 씨발 새끼야. 장난 아니야. 그걸 어떻게 맞춰? 네가 하면 못 맞췄어. 야, 이 씨발이잖아. 아, 이건 솔직히 진짜 아니야. 자, 일단은 제가 이겼고요. 간장 두고, 야, 간장 가져와봐. 아, 간장 잘못 아, 존나, 설마 존나 잘한 것 같은데? 그럼 한 번 더 기회 드려요? 아, 진짜로?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아, 지혜야, 좀. 아, 이거, 이거 딱 봐도 태국이 아니야? 아, 이거, 아, 어떻게 들어! 터미네이터는 존나, 아,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아니, 씨발. 집에 고추장 묻어있네. 야 솔직히 내 설명이 쩔었지. 타짜 팔자리는 엄청난 씨발 거의 오열. 아니 맞죠? 아니 맞죠? 하면서 밑잡배기 하는 거지. 나 팔자리고 묻었지. 이해가 안 돼. 터미네이터는 와 말지마살. 자 그러면 이게 포인트였는데. 아 도마뱀밖에 생각 안 났어. 와 누구 짜라 했는데요. 그냥 너는 그냥 장애예요. 장애 씨발아마.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1차원적으로 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포인트를 씹어주라고. 타짜. 팔짜리는 엄청난 홍시대 연기. 타짜는 이거였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어, 나는 이거 보고 알았어 이렇게 한 거. 야 이 씨발놈들아. 줬다 해라. 야 간장 가져와. 자 한 번 더 기회 들어요. 마지막으로. 아 예 진짜로.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까요 형님들? 한 번만 더? 그러면 속담으로 갈까요? 쉬운 걸로. 너 속담 알아? 아, 아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를. 기본적으로 막 쉬운 속담 있잖아. 속담. 속담으로 가자. 좋아. 야 태일아 중조라. 야 중조. 단판 이상 갑시다. 아니 그 단판으로 끝내요. 어, 단판으로 끝내고 자 이렇게 합시다. 3분으로 줄여놓고 두 다리면 둘 다 마시자. 두 다 마시게 못 마셨다. 그럼 둘 다 마셔. 자 그럼 나부터 할게. 지혜야 우리 왼쪽으로 봐. 속담. 속담. 아니 근데 씨발 속담인데 태일이도 속담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문제를 내요? 어, 그건 인정. 야 너 어 네이버 네이버로 가. 너 이런 거 돼? 아 백아 이런 거 됩니다. 말은 하는 거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자 풀지 마 이 개새끼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뒤에 보지 마. 나부터 할까요? 너부터 할까요? 형부터 하세요. 오케이. 아, 존나 어이가 없네요. 아 저부터 할게요. 아. 아, 너 지혜야, 진짜, 팽이 앞에 진짜, 하지 마. 아니, 누가 그걸 팽이 그냥 네 실력이에요. 아, 너는 지금 몸으로 말하는 게 별로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 이거 좋죠. 아, 보지 말라고 봤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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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아니, 자꾸 옆으로 좀 돌리고 있어. 어차피 제 띵자 이쪽은 안 보인다고. 봤어, 봤어, 봤어. 다른 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저는. 진짜. 옆으로 알고 대가리 돌리라 그래도 자꾸, 씨. 두 개 감사합니다. 두 개 감사드리고요. 아, 좀, 지혜가 알마? 아, 이건, 아, 몰라, 이거. 아, 나도 몰라. 내가 할게요. 어, 아, 내가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 쉽지. 야, 자, 자, 일단 지우고. 자, 태생님 푸세요. 오케이. 자, 갈게요. 지혜야, 나봐. 오빠 봐봐. 오빠가 오지게 설명해줄게. 가자. 이거 쉽지. 자, 자 부금, 일단 부금 먼저. 자, 이거 쉽지. 너 옆으로 좀 씌우세요. 자, 썩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자, 스타트. 아, 제발! 아니 씨바늘아 처먹었는데 이제 아니 이렇게 하면 되려나 간 꺼내서 두근 두근 하면 맞출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심장인 줄 알지 아, 아니 야 속담으로 하면 안 돼 이거 못 맞춰 그냥 영화 제목으로 갑시다 아 영화 제목 돼 영화 제목으로 갈게요 아 이게 심장이구나 영화 제목으로 갈게요 자 그럼 다시 옆으로 살아보세요 자
이거로 말이 안 돼. 아니, 줬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못 맞춰도 뭐 자갈 염세요. 아니, 해요. 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아래 염세요. 자, 다시 여가 제목으로. 야, 말도 안 되는 거 여가 제목 내면 한다. 제가 본 걸로 해야 돼. 자.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너무 쉬운데. 자, 옆으로 빠지세요. 자, 부둥 들고. 자, 이제 자, 지혜야, 봐봐. 갑니다. 스타트. 자, 지혜야. 아니, 영화 제목. 아! 왜? 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둘 다 1번에 못 맞추면 아시죠? 알겠습니다. 자, 태희야, 그 문제 난이도 비슷하게 자, 해줘.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 돌리시고요. 오케이. 노래 제목? 아니, 그러면 이거 빼고 노래 제목 같아.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형, 저기 빨리 일단 내. 이거랑 아니 아니 뭔 개소리 노래 제목 좋아한다고 시청자들이 아니 노래 제목을 떠나서 지금 일단 이거는 결판을 내고 하던가 해야지 봐봐 다 좋아하잖아 봐 꿀잼이라잖아 방송인 아니세요? 와... 자 그거로 갈게요 자 야 이승희 스카이프 불러와 봐봐 야 이승희 잠시 아니 이건 여러분도 어차피 이 새끼 못 맞춰요 와... 아 그럼 내가 문제 내줄게 콜?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콜? 어 오케이 야 이거 맞춰보세요 야야 기다려봐봐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맞춰보세요. 예, 예. 이거 맞춰보세요. 아, 장난해요, 지금. 맞춰보세요, 이거. 자, 봤죠? 아니, 이걸, 뭐 이런 영화가 아니, 있어요. 새끼야! 이거 레전드예요! 이거 레전드예요. 지금, 이거 욕하지 마세요. 이거 레전드예요. 이거 레전드에 아시는 분 90년대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이런 거 있어요. 존나 레전드예요. 아니 빨리 테이라 하나 내봐 빨리. 테이라 빨리 내봐. 테이라 너가 내 그럼 안 되겠어. 영화 제목 내봐. 난이도 비슷한 걸로 해. 비슷한 거. 반지의 제왕처럼. 영화 제목. 햄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저게?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자 하나 자 그냥 지야 이거 못 맞춰 그냥 다 같이 자살하자 자 준비 이건 그냥 기다려봐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소포 쓰지 마 소포 쓰기 없어요 아 소포 쓰기 없어요? 자 소포 쓰기 없어요 자 갑시다 딱 맞추자 영화 제목이야 자 시작 옛날 거? 아니 아니 봉 육봉 육봉 뭐야 말 말 말. 말봉, 말충. 싸이! 싸이! 아! 영화 제목이라고! 싸이, 육봉. 아니, 그렇게. 육봉을 들다. 어? 어? 어?
와, 씨발! 이게 뭐야? 됐다! 해리포터? 오라! 아니, 근데, 왜 봉자고 싶어? 어? 봉자고 왜 싶어? 아니, 씨발, 빗자루잖아, 빗자루! 자, 일단 연습게임 자, 했고요. 자, 연습게임 했고요. 자, 자, 승희 불렀어? 자, 승희 불렀어? 뭐라고? 연습게임이었고요. 자, 연습게임이었고요. 야, 승희 불렀어? 자, 반칙했잖아, 씨발년아. 봐, 눈 가짜. 야, 씨, 장난아, 왜 자꾸 보냐고. 아니, 지금 안 하잖아. 지금 말고 아까 봤대잖아, 시청자들은 캠으로. 안 봤어. 소리 안 봤어. 아, 롤 중이야. 소리 내서 탈락. 소리 내. 빗자루랑 소리냈잖아 이 개새끼야. 빗자루 소리냈어 내가? 아, 오빠 이거 할 때 소리냈어. 그래 이 새끼가 존나 반칙하네요. 시발년은 일단 너를 반칙했기 때문에 저도 반칙 한번 할게. 아직이었어요. 자 일단 자라. 자 여러분들 일단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스폰서 한 번 한번 할게요. 자 스폰서 한 번만 할게요. 자 일단은 방송국 메인 보시면 스마트컴. 스마트컴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스마트컴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70만원까지 여러가지 컴퓨터가 다 있어요. 정말 쩔어요. 2년 동안 AS 다 가능하고요. 아, 2년 동안 정말, AS가 돼요? 에이, 2년 동안 AS가 정말 다 가능해요. 와. 만약 AS를 안 해주시면 제가 직접 AS 해드릴게요. 와. 정말 쩔어요. 우리 스마트컴, 스마트컴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쩔어요. 근데 컴퓨터가 좋아도 인터넷이 느려도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인터넷과 별개예요. 인터넷이 아무리 존나게 느리더라도 이 컴퓨터는 다 받아쳐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인터넷이 조금 받쳐줘야지 그래도 좀 이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혹시 LG 인터넷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상담 드려보겠습니다.